안녕하세요. 천년치유 요리 강습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편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방앗간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떡을 할때 보면은 주로 근식 가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미 맵쌀 가루를 4컵 반을 넣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4컵 하고요. 네, 반컵. 그리고 현미 찹쌀가루를 반컵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5컵의 분량을 계량했어요. 소금은 2작은술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약간 촉촉하게 하면 되겠어요. 네, 물을 1컵을 준비했었는데요. 1컵이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다 섞어지면은 가루가 손에는 이렇게 전혀 안 붙어요. 그 대신 한 주먹을 쥐고 이렇게 치워보면은 덩어리가 지는 농도가 좋거든요. 요게 방앗간에서 빻아오는 가루 농도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바로 떡을 안 빚고요. 한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푸라기에 넣어서 하루 냉장고에 두도록 할게요. 네, 근식 가루를 이용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물에 불려서 건져 가지고 빠진 있는 살가루를 이용하면은요 이 과정은 필요 없겠죠. 자, 이제 송편 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를 만들 텐데요. 녹두소랑 토란소예요. 토란소는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녹두소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마른 커피 녹두 2컵을 물에 불리도록 할게요. 네, 한 2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서너 번 물에 헹궈서 소쿠리에 받쳤어요. 이 불린 녹두가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한 5컵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5컵이 나왔어요. 물은 1컵 반을 넣어주세요. 네, 1컵하고, 네, 한반 정도. 네, 소금은 한 작은술 넣도록 할게요. 전기 압력밥솥에다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백미 캐속으로 하면은 15분이면 다 쪄지더라고요. 15분이 지났는데요. 네, 밥솥 뚜껑이 아주 깨끗한데요. 전혀 넘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네, 아주 잘 삼켜 나왔죠? 네, 바닥에 물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주 촉촉하게 잘 삼켜졌어요. 네, 여기에 단맛을 내야 되니까 유기농 선인장 꿀을 한 서너 큰술 넣도록 할게요. 네, 이런 꿀가루가 없으면 원당 가루를 넣으셔도 되겠지요. 송편 만들기는 누구나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송편 소를 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토란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토란소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토란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국이나 조림에 먹는 작은 토란이 있고요. 또 이렇게 큰 왕토란이 있어요. 이 왕토란을 사용할 텐데요. 이 통토란을 이용하려면은 필러로 껍질을 이렇게 벗겨 주시고요. 네,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이제 쪄서 소를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껍질 벗겨진 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팩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저는 한국 슈퍼에서 종종 이 토란을 사서 쪄 먹는데요. 한날은 토란을 쪄서 먹다가,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찐빵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찐빵에 이 토란소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송편을 만들면서, 아, 송편에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 압력밥솥에다가, 네, 2파운드인데요. 그래서 900g 정도 되는 토란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1컵 반의 물을 넣도록 할게요. 네, 1컵하고. 네, 소금은 한 작은술 넣도록 할게요. 전기 압력밥솥에다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백미 캐속으로 하면은 15분이면 다 쪄지더라고요. 네, 녹두라든지 토란 등을 압력솥에 삶을 때 넘치지 않나 염려들 하시는데요. 물의 양이 적으면은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압력밥솥을 사용하지 않고 냄비에 쪄도 되겠죠? 제가 냄비에 좀 쪄놓은 게 있는데요.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구마만큼이나 이 찐토란을 좋아하는데요. 간단한 저녁 식사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요. 아, 맛있게 보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쪄서 먹다가 찐빵소에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소 만들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고요. 밥솥에 찐 것도 꺼내 볼게요. 네, 밥솥 밑에 물기가 전혀 없이요. 그렇지만 촉촉하게 아주 잘 삼켰는데요. 네, 부드러워서 주걱으로 몇 번만 이리 으깨주면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꿀가루를 좀 넣도록 할게요. 네, 단맛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좀 가감하셔도 되겠지요. 네, 토란소도 그렇고, 녹두소도 그렇고, 좀 되직하다 싶으면은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떡반죽 양에 맞춰서 소를 준비하시면 되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토란소가 완성이 됐고요. 네, 냉장고에 하루 두었던 살가루를 꺼내왔는데요. 방앗간에서 빻아온 살가루라 생각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체에 내려주면 좋아요. 네, 곱게 체에 내렸는데요. 오늘 송편은 오색 송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색상을 내야 되는데, 한컵좀더 되는 가루로 해서 각가지 색을 내볼 텐데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오색으로 안 하셔도 되겠지요. 색상 없이 살가루만 하셔도 되고요. 또 양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이 많다고 생각되면은요, 한두컵 정도의 살가루로 하셔도 되겠지요. 송편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오늘 요리 포인트는 두 가지 소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보라색으로는 흑미 살가루를 두 큰술 넣어주고요. 노란색으로 강황가루를 좀 넣도록 할게요. 호박가루가 있으면 넣으셔도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는 분홍색을 하기 위해서 비트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숯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네, 이런 숯가루가 없으면 뭐 시금치 가루도 괜찮고 또 어떤 분들은 녹차 가루를 넣어서 초록색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색 반죽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송편을 빚어 보도록 할게요. 네, 송편 빚기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쁘게 만들지는 못해요. 오늘 송편을 엄청 많이 해요. 좀 나눠 먹으려고 지금 하는 양의 한 3배를 반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소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떡반죽 양에 맞춰서 소를 준비하시면 되겠지요. 제가 하는 김에 깨소도 좀 준비해서요. 볶은 깨가른 거반 컵에요. 볶은 콩가루 한 큰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꿀가루 두 큰술을 넣고요. 소금은 한 꼬집을 넣었어요. 송편 그러면은 떡 중에서도 왠지 가장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엄마의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같아요. 이런 오색 송편은 아니었지만은 하얀 떡살 가루 반죽 덩어리를 조금씩 떼가지고 어렸을 때 바쁘게 그 움직이시던 엄마의 손이 그리운 계절이네요. 세월은 참 빨리도 흘렀네요. 어느새 그런 엄마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제는 정말 성숙하게 익어가는 사람이 되고픈 게 꿈이 된거 있죠. 자, 이제 다 만들었는데요. 쪄보도록 할게요. 네, 젖은 면보를 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솔잎을 좀 깔도록 할게요.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공원에서 좀 따와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어요. 송편소에 들어간 털 안에는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해서요, 불면증을 완화해주고 피로 해소에도 아주 탁월하다고 그러네요.
털 안에 보면은 끈적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 뮤신 성분은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암 예방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요. 혈압 조절, 고혈압 예방 등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란을 이용해서 요리에 활용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쪄주면 되겠어요. 네, 다 쪄졌는데요. 이건 나중에 크게 만든 송편이에요. 꺼내도록 할게요. 한김 나간 다음에 참기름 발라서 담도록 할게요. 어쩌면은 해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향수가 밀려와서 이런 떡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추석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두 가지 소를 이용한 송편 만들기였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